주여, 내가 왔습니다.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. 회식에 위해 당신의 그림자를 들여오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놓아주십시오. 마지막 열매들이 연글도록 명하시오. 그들에게 이틀만 더 따뜻한 날을 베푸시고 완성으로 이끄시오.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을 넣어주십시오.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는 짓지 않습니다.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혼자로 남아서 깨어나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. 그러다가 나뭇잎이 떨어져 뒹굴면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불안스럽게 헤매일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머, 규태 학생 아니야? 들어와요. 예. 들어가요. 아, 없잖아. 미연이가 없어서. 근데 어떻게 기남 학생이랑 같이 안 오고 혼자 왔어요? 저 근처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. 그냥 차나 한잔 얻어마시려고요. 실례인 줄 알면서. 실례는 무슨.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했잖아요. 예. 고맙습니다. 근데 뒤에 감춘 게 뭐예요? 예? 예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,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? 어머! 아우, 이뻐라! 아, 어, 나 이건 무척 좋아해요. 규태 학생도? 미연이가 직접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아닙니다. 이모님 생각하고선 꽂힙니다. 언젠가 카레라이스에 대한 담요리요. 정말이에요? 고마워요. 당장 꽃병에 꽂아야겠어요.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. 내가 급히 할 일이 뭐 있다고. 천천히 놀다 저녁 먹고 가요. 저... 말해요. 왜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... 글쎄. 왜일까? 기태 학생이 어디 맞춰볼래요? 하도 이상해서요. 정년기를 넘겨도 한참 넘겼는데 말이지. 아닙니다. 제 생각엔 결혼의 정년기가 언제다고 규정짓는 건 무리일 듯 싶습니다.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정년기일 것인데 그거야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, 그렇지. 우리 언니한테 그 소리 좀 해주면 좋겠네. 미연이 어머님 뭐라 그러세요? 나 시집 가라고 밤이나 낮이나 들들 볶잖아. 에이, 그러시면 안 되는데.